안녕하세요. 박정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호출을 받아서 클릭이라던가 하는 지금 이제 클릭 호출을 받을 건데 한 번에 그 클릭 이벤트에 의하여 여러 개의 메소드가 애니메이트 메소드가 사용될 수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작성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하는 거 공부할 거고요. 애니메이트 실행이 될 때 속성의 값이 뭐 하이트라던가 레프트라던가 뭐 위드라던가 속성의 값이 200픽셀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는 또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을 사용한 상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요. 이거는 플러스는 기능으로 확장이 되는데 넓이, 높이, 뭐, 그, 탑 값, 레프트 값이 다 증가해요. 클릭해 볼게요. 이렇게. 자, 이것도 이렇게 작아지죠? 이런 기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, 레프트와 탑 값도 조절이 되게 하려면, 그 지금 현재 코딩이 버튼이 위아래가 있는데 위에는 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고 밑에는 점점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커지거나 작아질 때 탑과 레프트 값도 이동이 되게 할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여기에 포지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움직이려고 하는 대상에 뭐 앱솔루트가 됐던 릴레이티브가 됐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. 아까 지금 이게 탑과 레프트가 지금 이동이 안 되고 넓이 높이만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경우는 그 포지션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. 자,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버튼에서 발생을 하는데 버튼 중에 first of type로 접근을 할 거예요. first child와 first of type의 차이점은 first child라고 한다면은 body 기준으로 봤을 때 body의 무조건 첫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가 돼요. 그런 의미가 되고 first of type는 이제 body 기준으로 볼 때 body의 자식 중에 버튼들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버튼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이것을 클릭하면 펑션 자 div가 지금 뭐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어요. 자 div가 애니메이트가 일어나는데 애니메이트는 중괄호를 반드시 쓰고 속성의 이름은 따옴표 없이 쓴다 그랬어요. 위드부터 출발할 거라 이렇게 적고요. 플러스는 또는 마이너스는 할 거라서 이렇게 적습니다. 이 안에 문자 속에 플러스하고 이퀄 해서 뭐 100픽셀씩 커지게 할까요? 그럼 p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width, height, top, left 다 하려고 그래요. width, height. 자, top도 이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. 자, left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점점점 가게 될 거예요.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. width, height, top, left 이렇게 되죠. 한 번 더 해볼까요? width, height, top, left 이렇게 됩니다. 한 번 더 width, height, top, left 이렇게 됩니다. 자, 작아지는 기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복붙해서 수정할게요. 자, 이번에 last가 되겠죠? last of type이라고 한다면 이 버튼의 부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버튼의 부모가 바디니까 바디 기준으로 버튼 중에서 마지막, 버튼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.
last of type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로 이제 점점 작아지게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점점 왼쪽으로 자 마이너스면 점점 더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플러스면 점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. 자 새로 고침 자 커집니다. 이렇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기재한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예요. 위드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는 겁니다. 쭉 적어 놓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자 작아지는 거 누르겠습니다. 한 번 더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와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요. 지금 포지션이 릴레이티브 돼 있어서 그래요. 이거 앱솔루트로 바꿔볼까요? 앱솔루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올라가죠? 앱솔루트 되니까 앱솔루트 되니까 얘는 올라갑니다.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자, div가 absolute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위로 떠오른다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요소가 있던 자리가 없어지니까 버튼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음. 한 번 더. 이렇게. 자, 그래서 오늘은 animate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상대값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개 애니메이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